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이러신 분이 오셨네. 네. 고단하지. 네, 많이 힘들어요. 너무 고단하다. 네. 해도 끝이 없는 길을 가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어떻게 답이 안 보이고. 기진맥진이다. 네. 말 그대로 기진맥진이야. 네. 아까 엄마, 아빠하고 본인하고 사주를 주셨으니 이제 볼게요. 내 보기에는 이 계좌생 엄마는 올해 너무 힘들어. 몸도 안 좋을 것이고 놀랄 일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 본인 집에 지금 상문에 풍파에 관제에 안 좋은 제자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 있어. 어찌 넘길까? 다음 달 응? 엄마 아빠 다음 달 생일달이야 거기다. 네. 우리 언니 한 11월 지금 다음 달에는 놀랄 일이야. 그냥 놀랄 일이야. 응? 평생 아픈 엄마. 이 엄마는 조용히 골골골골거리지도 않아. 네. 사람들 심장 덜컹덜컹하게 해. 네, 맞아요. 숨 넘어갈 것처럼 막 진짜. 근데 그게 꾀병이 아니야. 네, 맞아요. 진짜 심각한 병이야. 네. 꾀병이라고 생각 그렇게 안 하지만 네. 생각할 게 없어. 진짜 네, 아픈 거야. 네, 진짜 놀래. 평생 아프셨어요. 그냥 평생 삐보삐보야. 삐보삐보. 그냥 구급차 타야 되고. 그냥 엄마가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딸 같은 느낌? 본인이 보호자잖아. 네, 맞아요. 늘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고 늘 보살펴주면서도 내가 항상 조마조마하고 무슨 일 터질까 돌아가실까 늘 그게 제일 걱정. 아빠는 완고하고 어찌 보면은 내가 이쁘게 말해서 완고야? 고집쟁이야. 맞아요. 완전 고집쟁이야. 누구 말도 안 들어. 네. 꺾지도 않아. 네. 아픈 엄마 가엾다도 안 해요 절대. 그래서 그게 더 속상해? 네. 그게 더 속상해. 아픈 엄마 가엾다 좀 해주지. 저렇게 오죽하면 저러시겠어? 이게 있는데 자기 아빠 그거 안 해줘. 나쁘신 분은 아닌데 본인도 이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냥 저희 가족은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것 같아요. 원망도 많고. 본인은 아빠한테 불만이 그거야. 네, 맞아요. 아빠한테 불만이 왜 엄마한테 저렇게 아프신 분이 이해 안 해주나. 못해서 못하는 건데 저렇게 하고 싶어서 저러나. 우리 따님은 그냥 기도하고 살아야 돼. 예전에 무슨 일 했어요?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남들처럼 뭐 회사를 열심히 뭐 꾸준히 다닌다든지 이런 본 적이 없어요. 할 수 없잖아. 다니다 그만두다. 제 그릇도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 뭘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다. 뭘 끝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뭘 제대로 될 수 없게 만드시지. 그 어쨌든 내가 왜 이러고 무능력하게 살지 제 자신한테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 이쁜 건 있어. 네. 어찌 보면 상황으로 보면 네. 내가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있어요.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네. 어쩔 때는 죽어볼까도 생각하는데 죽을려니 또 엄마가 걱정되고. 맞아요. 부모님. 죽을려니 아빠가 걱정되고 간혹 신경질 나는 여동생도 그렇고. 네. 요즘 동생까지. 네. 오만 가지가 다 걱정이야. 네. 그래서 죽지도 못해. 네. 내 마음은 그냥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네. 또 지금은 부모님 건강하게 좀 오래 그래도 좀 사시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데. 나는 엄마가 너무 걱정돼. 아까 사주 먼저 받아서 적었잖아요. 네. 적다가 놀랬잖아 내가. 적다가 가슴이 너무 뛰고 가슴이 너무 움켜잡고 가슴이 너무 놀라서 벌벌벌벌 떨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까 볼펜 내려놨잖아요. 네.
엄마는 주로 어디가 아프실까? 심장이랑 뇌 쪽이랑 무릎, 허리, 골. 안 아픈 데는 없어. 근데 본인도 몸도 안 좋아져야 되는데. 많이 아파요. 본인 마음, 몸도 안 좋아져야 되고 조금 더 있으면은 시력도 안 좋아질 거야. 지금 눈은 괜찮아요? 네, 눈은 괜찮은데. 그래, 조금 있어. 네. 그나마 건강한 데가 눈이야. 네. 그나마 건강한 데가 눈이야. 근데 거기도 안 좋아질 거야. 네. 시력도 안 좋아질 거야. 착하기는 착하고, 그래도 오기도 있고, 고집도 있다. 예, 쓸데없는 고집. 오기도 있고, 고집도 있어. 근데 안 되는 고집. 오늘은 나를 잡았나 보다. 본인은 신의 일을 해야 돼. 그 소리는 몇 번 들은 적은 있는데. 신의 일을 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뭐 피해갈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무속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눌러서라도 갈 수 있는 정도면 그거는 내 보기에는 그렇게라도 눌러서 가. 지금은 답답하다 진짜.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자신도 없고요. 의지가 너무 약해 있어서 그래. 자신이 없어요. 자신도 없고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죄송할 게 뭐 있어. 내 마음이 그런데. 이게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너무 방법은 여러 가지야.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 나 그래도 이게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내 보기에는 지금은 할 일이 있어. 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지금 이 나이에서 네. 2, 3년 지나면 더 해질 거고 한 3년 정도 되면 못 베길 거야. 본인이 못 견딘다고. 그러기 전에 어떻게 눌러서 지금부터는 눌러야지. 누르면서 네. 진짜 더 해야 될 거 있어. 엄마 대수대명 쳐야 돼. 아 그래요? 엄마 아까 내가 놀랬잖아. 네. 너무 놀랬잖아. 나 이렇게 놀래본 적 없거든요. 사실은 점사 보다가도 훅 들어올 때 놀랄 때는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딱 근데 그냥 팬이 놔졌잖아. 너무 놀란단 말이야. 그 대수대명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하면은 진짜로 좀 영이 이어질까요? 그럼 그리고 엄마도 편안해지지. 솔직히 말해서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한 군데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딱 나지잖아. 근데 이제 아무리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선생님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통장에 10만 원도 없으면 그렇지. 내 부모가 죽는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한 5달 전에 그 소리 들었는데 못 해주면서 그 소리를 들어버리니까 제가 미치는 거예요. 엄마를 볼 때마다. 본인이 근데 오늘 나한테 또 이 소리를 들으니 네. 억장이 무너지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소리 또 들으니까 집에 가면 이제 안 그래도 불면증 심해서 날고는데 잠 못 잘 것 같아요. 얘도 어떻게 나는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네. 그치? 아니 알고는 있어야죠. 그것도 그거고 언니가 빌고 살아. 언니도 누르고 빌고 살아. 그 소리는 이제 요즘엔 조금 몇 번 접하다 보니까 그래 더 심해지기 전에 누르고라도 살아야 될 건데. 내가 얘기했지. 2, 3년서부터 2년 지나면 나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미친년이구나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해서 3년 지나면 내가 이러다 꼭달겠구나. 되는 일 하나도 없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빠 고집쟁이라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너무 힘들어서 한번 얘기를 꺼냈는데 그런 거 맹신하지 말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아버지한테는 아빠 고집이 안 해야겠다.
아빠 고집이 어느 정도냐면 계산이한 엄마를 눌러. 여기 엄마도 장난 아니신 분이 아파서 그러지. 평생 아버지한테 져주고 사실. 어, 그 사람을 누른다고. 네. 그 정도의 고집이야 아빠가. 그래서 지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편 때문에 못해요. 누르는 것도 못하고 엄마 대수 대면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조용히는 못 넘어가겠다. 네,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진짜 진심으로 네, 생각해봐. 네, 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자.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응. 진짜. 카메라 끄고 얘기하자. 네. 사장님.